쇼 워썸맨 왔어. 오늘은 어디? 척촌 호수공원. 여기 뭔지 알지? 벚꽃이 조금씩 낫긴 하는데 어디? Let's get it. 앞으로 다니 돼요? 와이프랑 사귀고 있었을 때 딱 한 번 보러 갔는데 벚꽃이 사실상 냄새가 조금 콩나물 삶을 때 나는 냄새가 이상한 냄새 나거든? 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또 이쁘긴 하네. 사진 한 번만 주세요. 네. 몇 살? 자, 사진 찍어. 몇 살이? 울어도 찍어주세요. 아유, 나 가야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나 가야 돼. 미안해. 죄송해요. 저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어. 네. 이거 찍기 전에 왜 여기로 오는 거야, 사람들이? 벚꽃이 예쁘고 사람도 예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솔직하네. 여자친구 없어요? 있습니다. 역시 그러면 저는 아니고. 그럼 그러면 여기 여자친구한테 네. 스윗한 메시지 하나. 하나, 둘, 큐. 소라, 나 진짜 준영 형이랑 사진 찍으러. 오? 몇 살이야, 몇 살? 하이파이브. 시피아스. 너 혹시 워썸맨 알아? 워썸맨. 몰라? 네. 여기 지금 아빠랑 온 거야? 네, 아빠 아니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여기 뭐 하러 왔어? 운동하러 와요. 무슨 운동해? 나 달리기 선수 되려고 달려요. 달리기 해? 선수 되려고?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서 못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거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왜 억지로 달리기 시켜세요? 힘들다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할아버지가 하는 힘들지. 여기 꼬맹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혼자서 달라고 해서 안 잡아주세요. 힘들어서 다 잡아달라고 안 잡아준다잖아,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럼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 힘드니까 조금 도와주세요 해. 하나, 둘, 큐. 못하겠다. 귀엽다. 여기는 또 조금 특별하게 보니까 한 남자분들끼리 와서 여기 와왔어요. 네, 스냅 촬영도 하고 유튜브 촬영도 해서. 아, 지금 유튜버들이세요? 여긴 유튜버 있어요. 저는 원래. 그럼 자기 유튜브 채널 한번 소개. 하나, 둘, 큐! 오피아 선지TV 낙치닝입니다.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입니다. 아, 저건 아이스크림을 잘 먹는 법 같은데. 여자친구 없나? 네, 있어요. 그럼 여기다 딱 여자친구 한테 하나, 둘, 큐! 파이팅! 자랑했다. 와, 여기 딱 누가 봐도 커플. 그 개성이 조금 넘치는 커플들. 벚꽃을 왜 보러 온 거야? 벚꽃을 보면 뭘 얻어? 사랑? 사귄 지 얼마큼 됐는데? 1년 됐어요. 지금 몇 살? 지금 24살. 여기? 오, 딱 3살 차이. 그러면서 이거 뭐야, 아이스크림에다가 프렌치프라이 찍어 먹는 거야? 치즈. 아, 이거 한 번만 나 먹어보고 싶긴 한데 먹어보자. 워썸맨은 맛 평가를 해야지. 워썸! 여기 딱 봤는데 웬 사내 자식들 4명이서 벚꽃을 왜 보러 온 거지? 벚꽃인가 아니면 벚꽃을 보러 온 여자분들 때문인가? 솔직히 얘기해. 여기 머리도 딱 내 스타일은 지금 비슷하네. 빨리. 요거 때문에 정답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와이프랑 왔을 때 꽃을 보면 뭘 느껴? 결혼 전 데이트하는데. 오. 방송용. 아, 방송용. 그리고 또 비방용. 하나, 둘, 큐. 아니에요. 잤어. 결혼 안 한 저렇게 지금 외로운 사람이거든. 아. 결혼 안 한 사람들의 여기 메시지. 하나, 둘, 큐. 아, 결혼을 하셔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아. 지금 친구는 여기서 아. 그 아는 무슨 의미인지 여기 하나, 둘, 큐. 아직 애기가 없어. 애기 몇 살? 6살입니다. 그러면 애기한테 메시지 하나. 하나, 둘, 큐. 개야, 안녕. 넌 벚꽃이 뭔지 모르지? 조만간 놀러 오자. 저 죄 아니겠죠? 여기 딱 봤을 때는 여성분들 두 명. 여기 왜 왔어요? 벚꽃 보러 왔어요. 벚꽃 보러? 난 재치기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뭐 뭘 느끼고 가나? 저 사진 찍으려고 와가지고. 내가 찍어줄게. 빨리 줘봐. 감사합니다. 사진 잘 찍으세요. 난 잘 찍지. 어떻게 잘 찍는 거야? 이거를 이 카메라 렌즈가 되게 단순해. 너무 위에서 찍으면 메가헤르츠가 너무 크게 나와. 너무 밑에서 찍게 되면 다리가 너무 이렇게 또 길게 나와. 아이 레벨 중심을 요거 배꼽 쪽에다가 딱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조금 이걸 틸팅을 해주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여기 진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오시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몇 년생이세요? 지금? 22. 네. 우리 형하고 동갑. 네. 전 69년생. 여기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어르신들은 왜 여기 올까? 그리고 뭐 벚꽃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아, 꼬마 옛날에 그 어린이 대용원. 어린이 대용원 알죠? 옛날 생각해갖고. 옛날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생각. 그냥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다양한 이유가 있어. 저 워싱맨 와서 오늘 어디 벚꽃 축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옛날 추억 사랑을 키우러 오신 분들 많은데, 아 여러분들 벚꽃 축제 많이 와주시고 팔로우, 구독, 라이크, 댓글, 워싱맨 will be there. 뭔지 알지? 아니면 죽여버려. Let's get it. 하나, 둘, 셋, bam, get it. 특별한 저 장치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ASMR이라고? 아 이거 참나. 아, 해볼게요. 이걸 왜 ASMR을 할까? 어우 나 어떻게 나 혈압 올랐어. 나 지금 진짜로 너 이제 누가 이기나 보자 이 쩌끼야. 진짜 와 이거를 아 씨.